미안해. 미안해. 몰랐어. 아, 시간을 까먹었어. 미안해. 11시 방송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이렇게 모를 수 있어. 한정의 공명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도민 회장님, 백기 뜬금 감사합니다. 생생태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블라 0412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동맨 연합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귀본기님, 아, 진짜 언제 정신 차리실 겁니까? 비트로 온나봐야 정신 차리지. 어쩌봉이야. 뇌절로소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량 과즙 먹고 오셨습니다. 연걸전 할 거고요. 이제 앞으로 연걸전 할 때 그 바탕에 어떤 그 전투 맵들은 그때그때 좀 바꿔가지고 좀 쾌적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따윤이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또 패션이랑 또 이 수염도 좀 잘랐습니다. 그리고 패션 올블랙으로 마련했습니다. 올람색. 스매스매님, 풀버전 3회 4회 다 보자마자 방송을 켜시네. 오늘은 갑방장이다. 4화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텀이 좀 많습니다. 홍철철님 100비트 감사드리고, 정군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분이 지금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12시에 손님하고 닮았다고 하십니다. 앞니에 떴습니다. 과질이. 어쩌정이야.
아 이게 원래 이건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연거점 맵이 이렇게 잘리더라고. 베이커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닫을까? 레이아웃을 이렇게 닫을까? 백이 서주 회의장 형님 저는 여포를 신용할 수 없습니다.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오. 형님은 어째서 저런 놈을 서주에 두는 거유? 여포는 아버지도 죽인 인간입니다. 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라 주공 손건이 왔습니다. 주공 조정에서 직사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직사라고? 무슨 용건일까? 형님 일단 만나보시지요. 자 조정에서 직사가 왔어요. 저는 조정에서 온 사자요. 예 황제의 명령을 말하리다. 회남의 원수를 쳐라. 잘 알아들었소이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바빠서 이만 실례하겠소.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원술놈 정도야 식은죽 먹기죠. 형님 결정하셨으면 얼른 출전합시다. 그런데 황제는 왜 지금에서야 원수를 쳐라라는 명령을 내린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주공 이 명령에는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조조가 조종한 거겠지. 지금 폐하는 조조 손 안에 들어있으니까 조조의 명령이라고 봐도 될 게야. 그러나 칙명인 이상 거역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출진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유비가 원래 이제 황건적을 무찌르면서 살다가 동탁이 정권을 잡고 자기 멋대로 하자 다른 그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18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서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동탁이 도망을 가고 그리고 이제 연합군이 헤어지고 원소 그 연합군 그 멤버였던 원소와 공손찬이 불화가 생겨서 싸웁니다. 싸웠는데 유비는 공손찬 쪽에 붙어가지고 같이 싸워서 지내고 서주에 조조가 쳐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도와주러 갔다가 눌러앉으면서 도겸이 죽어요. 죽으면서 물려줘요 유비한테. 갑자기 멀리서 온 유비한테. 그 이유는 서주에는 인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다. 남들한테 뺏기느니 도와준 유비님에게 드리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줘요. 그래서 유비가 받아요. 그래서 서주의 주인이 됐어요. 서주라 함은 그 이때 한나라 시대 13개주 한나라가 총 크게 13개주로 나뉘었는데 그래서 13개 중에 하나인 거야. 엄청 큰 거지. 그래서 먹었어. 먹은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신하들 간홍이를 손건, 미축, 미방도 얻었고 그런 상황에서 여포가 왔습니다. 여포가 왜 왔냐? 원래는 이제 여포가 동탁을 죽이고 저쪽 낙양 장안 쪽에 있었는데
이각과 곽사하고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연주 쪽을 공격해서 좀 거점을 잡으려다가 조조한테 패하고 떠돌아다니는 거야. 막 여기저기 뭐 연걸전에는 안 나왔지만 원소 쪽에도 갔다가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여포가 그 좀 네임드잖아. 그러니까 좀 얘를 받아가지고 막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인데 경력직을 받았는데 대우를 해줘야잖아, 그쵸? 그 짠만큼을 대우를 해줘야잖아, 경력만큼을.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다른 데서는. 그래서 얘가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유비한테 와서 제발 받아달라고 하니까 유비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서주에 있는 소페라는 어떤 한 성에 살라고 하고 지금 보내놓은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원수를 치라고 하고 있어. 근데 그 배후에는 조조가 조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으로 그냥 마음대로 그 발행을 하는 거야. 칙서들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에 뭔가 함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소패왕이 그 소패냐고요? 소패왕은 자 원래 패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패왕이 뭐냐? 항우가 만들어낸 황제급의 어떤 지배자를 의미해요. 원래 왕들이 있고 그 위에 황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황제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야? 진시황제란 말이야. 근데 진시황제가 이제 시황제가 처음 시자를 써가지고 최초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진의 시황제. 이제 진시황제가 세운 진나라가 2대 호해 때 멸망을 했죠. 그 폭정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멸망을 하고 바로 일어난 그 반란군들이 어떻게 이제 보통 이제 막 여기저기서 들고 나는데 굵은 것들이 이제 모이잖아. 합쳐지고 막 누군 멸망하고 하면서 남는다고. 그럼 이제 항우가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밀어내요. 밀어내면서 항우가 내가 이제 그 여기 패자가 됐는데 뭘로 이름을 명명을 할까? 황제라는 이름은 그 진시황제가 생각나가지고 폭군이 생각나서 하기 싫다. 하지만 왕보다는 높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지으라고 하니까 그때 나온 게 패왕이에요. 그 패가 아마 그걸 거예요. 춘추오패에서 있던 뭐 재환공 뭐 그런 거에서 나왔던 그 당시 패자들의 이름과 뭐 왕을 합쳤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쓰고 유일하게 패왕이라는 그 명칭을 쓴 사람이 이제 항우였기 때문에 그 뒤는 모르겠어. 뭐 짜잘하게 썼을 수도 있는데 굵직하게 막 오랫동안 쓴 그건 없고 미디어에 알려진 패왕이라는 그 명칭을 쓰는 사람은 항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아니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항우 하면은 패왕 그렇게 된 거야. 이미지가 서초 패왕이라고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패왕 하면은 이 어감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 파괴력도 있고 임팩트도 있고 그러니까 항우도 생각나고 이러니까 엄청 그냥 지배자 강력한 지배자 이런 느낌이 좀 나고 좀 약간 무력으로 좀 지배하는 그런 좀 그런 느낌이 나고 그래서 이제 뭐 싸움을 잘하거나 이러면은 별명이 패왕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방구석 여포. 야 너 집에서는 여포잖아.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뭐 하면은 야 패왕 같다. 항우 같다. 그래서 이제 손책이 소패왕이라는 별명이 붙고 나중에 뭐 수호제도 비슷한 거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소패왕이라고 붙은 게 아 작은 항우 같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별명이 붙은 거죠. 스매스매님 백비트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한제에 패왕이 있다면 삼국제는 덕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패왕별이가 그거예요. 패왕 항우 희 희가 우희 그 항우의 그 애인이죠? 부인인가?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이별할 때 별. 패왕별기. 이스다 몽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빵꾹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나갈 수가 없어. 그냥 바로 싸워야 돼. 준비는 다 끝났네. 미추 이제 곧 있으면 열매를 받거든요. 또 태평청량서를 미축을 주는 게 맞나요? 아니죠? 얘가 쓴 게 맞죠? 왜냐하면은 이걸 미축을 주면 뭐가 좋냐면 미축은 주위 MP를 채워주고 자기는 못 채워. 그러니까 미축은 미축대로 좀 많이 쓰고 송건은 송건대로 채워서 쓰고. 자 갑니다. 출진. 원수를 잡으러 갑니다. 회남으로.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미축한테 통솔 하나 주고 시작합니다. 여포의 배신. 뭐죠? 신호등 사명제인가요? 조장이 원수를 철하라고 명령한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원술이 마음대로 황제를 칭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원술은 황제의 도장인 옥새를 갖고 황제를 자칭하며 해남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유비군이 저기까지 와 있습니다. 주공 어떻게 할까요? 흥! 유비 같은 놈이 내 영지를 빼앗으려 하다니 꿈도 야무지구나. 무슨 좋은 수가 없겠나? 있습니다. 허 그래?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아라. 예, 지금 여포는 유비의 보호를 받으며 소패에 주둔해 있습니다. 이때 여포에게 유비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뭐? 여포를 이용하자고? 허나 여포는 네가 말한 대로 유비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 빵상? 그러나 유비는, 여포는 배신을 잘합니다. 잘 설득하면 옮겨줄 것입니다. 과연 그렇구만. 그렇게 도움을 받던 동탁마저도 배반한 유인이니 말이오. 좋아. 그럼 서둘러 준비하라. 곧 사자를 보내거라. 예. 보통 이제 연걸전 시리즈에서 기령이 좀 정상인 포지션이고 원술이 좀 이상하고 옆에 좀 원윤이 좀 약간 막 좀 같이 좀 거드는 느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특히 이제 조조전에서는 좀 많이 캐릭터 부여 그 이미지 캐릭터 설정 같은 걸 좀 약간 과하게 했는데 요 나라 쪽이 정상이 아니야. 위속 원술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야, 옆에 조형 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옛날엔 그저 한낱 농사꾼에 지나지 않았던 유비놈이 무슨 정신인지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어. 이것을 그대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리라 나는 믿어. 그대는 이 적으로부터 서주를 찾아야 할 것이요. 그리고 건방진 이자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오. 도와준다면 그 나름대로의 보상을 하겠소. 원술. 이런 편지를 보내다니 원술이 상당히 급했던 모양이군. 너무 유치한 편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분이나 따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공, 이건 잘 생각하셔야. 무슨 말이냐? 지금 서주는 비어있습니다. 이 틈에 서주를 빼앗아 그곳에서 강력한 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유비는 나를 받아주었다.
그런 글을 내가 어찌... 진짜 이 장면은 너무 잘 기억이 나. 너무 임팩트 있었던 부분이라 연걸전 대사 그대로 그 느낌 있어. 연걸전에서 원래 원작 연걸전에 있는 대사를 갖고 온 거거든요. 대부분. 이때 딱 그 여포 일러스트가 이렇게 쳐다보는 걸 거야. 되게 선이 얇은 좀 무장 느낌이 아니고 좀 미청년 느낌으로. 지금은 난세입니다, 주공. 세상을 거머쥘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하고 뭐 알았다 뭐 이러고 장료가 난세라 하면서 끝날 거야. 알았다. 병사를 집합시켜라. 서주로 출진한다. 그러나 유비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배반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유비님이 여포님이 유비 밑에서 평생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이요. 그렇고 말고 주공과 함께 천하를 취해야 옳지. 점점점.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전군 지금 당장 서주로 간다. 장녀 그대의 기분을 이해하오. 그러나 지금은 난세. 방법이 없지 않겠어. 난세라. 난세라. 원래는 이제 그 소설에서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지는 않고 유비가 원수를 치러 나갔을 때 장비가 이제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술을 먹고 여포의 장인이었나? 아무튼 그 조표가 무슨 뭐 여포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걔를 술 먹고 막 패가지고 여포가 달려 들어와가지고 그 핑계로 점거를 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유비가 이제 돌아오니까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러면서 서주를 다시 들어가라. 나는 다시 소패로 들어가겠다. 나는 이거 지금 교통정리만 해주러 온 거다. 그래서 비켜주려고 하는데 유비가 아니다. 나 애초부터 서주를 당신한테 맡기려고 했었다. 옥신각신해. 그러다가 여포가 그럼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서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소패로 가. 그래서 이제 유비가 왜 소패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의아하잖아. 우리들이 봤을 때는, 소설로 봤을 때는. 아니 훨씬 넓은 땅이 있는데 왜 그걸 그냥 덥석 쥐어주고 자기네가 왜 더 조그만한 땅으로 가? 이렇게 의아하잖아. 만화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만화는 뭐 이문열 평역인가? 거기서는 거기가 이제 서주가 계속 뭐 공격을 뭐 받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박형님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만화책에서는 뭐였더라?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네. 말하려고 보니까 아무튼 다 달랐어. 그거를 작가 나름대로 그걸 해석을 한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맞아. 여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있었어요. 창천항로 같은 경우가 유비가 그 거기 창천항로에 나오는 여포는 그냥 거의 그냥 살인 병기야. 그냥 전 싸움만 하고 싶어요. 말도 막 제대로 막 못해. 그런 상황에서 그 유비가 이제 자기 그 이 품으로 이제 딱 데리고 있으려고 계속 이제 그 했는데 실패한 거지.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유비와의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 유비가 서주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데 왜냐하면 막 강적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원술도 있고 막 조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버텨내려면 여포라는 사람하고 긴밀하게 힘을 합쳐가지고 지켜야지 지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여포한테 좀 최대한 잘해줘서 끈끈한 동맹관계를 만들고 뭐 지킨다 뭐 이런 얘기도 본 것 같은데. 정사는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어. 근데 이제 여포와 유비의 동맹이 이제 깨졌죠. 그리고 연희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조가 그 관계를 좀 깨려고
많이 이게 막 노력을 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뭐 스포가 되니까 뭐 길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다. 붕!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삐져나와 전투할 때. 형 유비 같은 놈에게 주공이 우습게 보여서야 되겠는가?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 형님 아무래도 원수는 출진하지 않은 듯합니다만 조심하십시오. 무슨 함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다. 역적을 차단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이다. 형님 이대로 여포를 소패해 놔둬도 괜찮겠소? 아무래도 불안한데. 여포도 최소한의 예의는 알겠지. 너무 걱정 말거라. 아무리 그래도 여포놈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단 말이오. 그놈이 딴 마음 먹고 우리의 뒤통수라도 치기라도 한다면. 창빈님,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겪어왔으니 그 정도 예상은 무리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지금 눈앞의 일은 어찌 되겠습니까? 왜 이리 떨리지? 알겠어. 저 잠시 내가 약한 마음을 먹었군. 아주 좋아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나 어짜장이야. 드디어 회남의 전투에 왔구만. 혹시 전투 이름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하겠네. 기존의 연걸전에서는 이 전투의 명칭이 하비의 전투라고 되어 있네. 아무래도 번역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군. 회남의 전투 혹은 연남의 전투가 맞는 말이야. 혼동하지 말도록 이제 잡설은 그만하고 이 전투의 전략 조건을 제시하겠네. 이 전투에서의 전략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네. 한 가지 조건은 관우와 장료의 일기토라네. 적어놓습니다. 관우와 관우 장면. 단기시우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나중에 설명해 주겠네! 그럼 이만! 자, 기령. 기령하, 기령이 있고 관우와 장료와 일기토를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장료는 여포군이니까 이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 보는 게, 그죠? 저는 사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 그래서 안 답답해. 근데 이게 확대가 되니까, 확대가 되니까 좀 답답해. 그래서 기능에서 환경 설정에서 자동 최대화로 해야겠어요. 왜 안 커져?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엄청 커. 어짜장이야. 훨씬 잘 보이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거의 단점. 매 판마다 맵의 크기가 달라져서 맨날 이 지랄을 해야 돼요. 징기스칸전 때 2화까지 했다가 때려쳤거든요. 계속 이 지랄을 해야 돼. 너무 괴로워.
좋았어. 아, 여기다 승리 조건 같은 거 써놓고 싶은데 여기 아래다 써놓을까요? 어, 주의사항 써놓을까? 됐어. 관우 장려. 알았어 장려. 여기 더. 과제. 관우 장려. 원작 연걸 전할 때 주의사항 형 미안해 같은 거 적어놓은 거 꿀잼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장지도 여기다 올려놓고 훨씬 보기가 좋죠.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여기서 이게 쭉 내려와. 그럼 여기 악취가 있었어요. 이풍하고 이풍이 아닌데 악취랑 원윤이었나? 어, 이렇게 있어요. 악취가 있으면 여기 막 한창 싸우고 있어. 그럼 이제 길에서 여기 정체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니야. 이제 병목 현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있을 때 한 대충 이 정도 밀어낼 때쯤에 여포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이제 샌드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유비가 일단 도망간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요. 성으로 도망가기가 미션이 돼요. 아셨죠? 기령 특수조형 있죠? 장수열전 무력 90 그리고 대포가 이제 커지면은 스플래시 데미지를 합니다. 시즈탱크예요. 연걸전 네, 시즈탱크 갑니다. 미추한테 통솔 하나 매겨야죠. 써놓은 거 있어. 통솔 하나 매겨야 돼요. 아니지. 얘네는 이제 가고 정신 같은 거 해주고 송건 일로 가고 리맹이 일로 가고 하고 얘가 일로 가. 그러면서 옌병을 걸어줘. 그렇죠? 그래서 옌병 걸어주고 얘가 가면서 언젠가 콩은 아니 그 통솔의 열매는 언젠가 줄 수 있어. 그래서 끝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얘가 내려가면서 환성을 하면은 너무 그걸 많이 먹어. 고향으로 버프가 이건 랜덤이에요. 무조건 다음 턴까지는 지속이 되고 언제 꺼질지 몰라. 재수점은 계속 있고. 이제 간홍 일로 가서 여기서 매깁니다. 통솔을 밑줄
단호가? 좀 앞에 가져야겠죠? 반격으로 좀 잡으려면? 아니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니까 얘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하나 둘 셋 넷 아 넷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여기까지 있으면 안 맞으니까 관우가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에 쑥 들어오는 거야.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여기까지 쑥 들어가. 그러면 어차피 초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안 맞죠. 그러면은 관우가 일로 가. 대기. 그리고 쟁비가 일로 와. 그리고 리맹이 일로 와. 그리고 미뱅이 일로 와. 됐어. 완벽한 배치. 자, 그럼 안 오죠? 이때 관우한테 경험 걸어놨고 장비도 있고. 관우는 사이드로 돌아서 이쪽을 막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밑줄이 아 강행도 있네. 강행도 있어. 강행을 줄래 갔는데 이 강행 줘봤자 여기까지인데. 강진이나 그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두 개는 걸었고 관우는 일로 갑니다. 얘를 잡아야 돼. 반격 못하는 분들 잡아주고 장비는 일로 가서 장비가 공격 당하겠는데? 얘네가 다 일로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이동해서 때리면은 최대 다섯 개까지 먹을 수도 있어. 그치? 아니지, 얘까지 공격하지. 죽을 수도 있어. 에이, 안 죽겠지, 뭐. 일단 보병들이야. 보병들, 얘네들은 딜은 안 되고, 얘가 좀 아파, 얘네가. 생략 강행. 죽고 쏘용돌이 유비 여기서 간호한테 걸어줍니다. 정진 핵 있어? 때리면 정진이 무기 방어고 그리고 그냥 인간 경험치도 증가할걸요? 봐봐요 이제 장비 엄청 늘었죠? 뭐 막았어. 그럼 뭐 이제 한 턴 살았고. 야 관우한테 소용돌이. 이거 장비한테 왔었지? 궁기병 공격력과 민첩이 좋아요. 근데 사거리와 사기가 아마 떨어질 거야. 자 관우는 청룡원 얼도 때문에 무조건 크리티컬. 궁병한테 소용돌이가 있는 이유가 연걸전 원본에 원래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등장할 때는 책사 그게 없어가지고 책사들이 보통 군악대나 좀 궁병이었어. 그래가지고 소용돌이가 되게 무서웠어. 초열 여기 다리가 초열이 되네. 둘러싸였죠. 이제 협공 당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럼 일단 간홍이 갑니다. 근데 다 여기 지금 보병이라서 그렇게 썩 도움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땡겨. 그리고 여기를 뚫어줘야 돼. 왜 뚫어줘야 되는지 알죠? 여기를 뚫어줘야 돼. 왜 뚫어줘야 되는지 알죠? 때리고 때리면 자웅일대검으로 재반격. 왜 뚫어줘야 되냐면 관우가 살짝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협공을 다 당해요. 이렇게 잡아줘요. 살았네. 찔러 공격으로 잡으면 돼요. 그럼 관우랑 장비랑 붙이면서 얘가 그거 할 수가 있게 됐죠. 대원조를 하기 좋게 됐죠. 각이. 제기랄 다음에 보자구. 대원주 그리고 이명이 가서 찡기. 지금 얘 버프가 된 거예요. 환 그 뭐야 그 사기랑 민첩이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야. 지원 공격 해주고. 아 이거 나중에 했었어야 된다. 그죠? 나중에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얘 MP랑 채워줘야 되니까 유비의 MP 필요하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 책략. 어? 각성이 있어? 아 그게 아니구나. 그 각성이 아니구나. 강행 걸어주면 빨라져서 될 것 같은데? 아 획인 줄 알았어. 안 되네. 얘는 여기 있다가 뒤에 막는 역할을 할까? 원래 연결전에서 이렇게 적의 수가 많진 않아. 석공 말도 안 돼 이게. 너무 데미지가 너무 잘 박혀. 찔러 공격 때문에 뒤에 있는 애 다 맞죠 지금. 아 막았어. 유비 연결전에서 번궁이 레벨 노가다를 하면은 쓰죠. 왜냐면 번궁이 너무 일찍 들어와가지고 위험보다 훨씬 레벨이 높을 거기 때문에. 왼조 기병이 왼조가 벌써부터 나오네. 켜줘야 되는데. 찔러 공격 잡을 수 있는 애 간호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얘를 잡는다? 그래서 옆에 뚫어준다? 이렇게? 그쵸? 뚫어주고 그쵸? 간홍의 지원 사격을 좀 받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얘가 옆으로 빠질 수가 없네. 없네?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이 족 때문에. 아 여기가 못 가니까 족 때문에 나오면은 이렇게 되니까 얘랑 만나가지고 옆으로 바로 못 가는구나.
일단 여기는 관우가 아니 얘가 장비가 후려치고 와 괜히 해가지고 두 번 해가지고 맞았어. 지금 여기는 관우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저 생각이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관우는 아래로 가. 자리가 필요하니까 이제 궁병을 처리해야 돼. 일단 얘는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얘를 처리해. 그쵸? 이건 맞죠? 그리고 유비가 가 못 때려. 그쵸? 그럼 여기가 맞아. 이거밖에 없어. 그죠? 여기까지 맞아. 그죠? 그럼 여기 삼각형으로 힐을 하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미방이 여기로 쭉 내려와. 그래서 얘 이맹을 지켜줘. 그럼 챙략하면서 초열로 잡아. 괜찮죠? 네임드만 잡으면 괜찮거든. 나머지 이런 너무 강한데. 그리고 간홍이 이쪽으로 가면서 삼각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와, 아 원래 주동이지. 하고 기력을 채워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서 책략 일단 연대 갔어. 그리고 얘는 일로 가서 책략 대원조 해주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미축의 기력 상승 효과까지 4명 받기. 완벽하다. 찡기? 찡기가 좀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좀 버티는데 좀 까다롭죠? 아. 이명 별론 것 같아. 너무 이상해, 몸이. 약해. 아 미방 좋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보병이라서 궁기병한테 강한가? 그래서 지금 간홍이 있으니까 이거 때려주고 간홍이 이제 마무리해주면 돼. 민첩으로 상승시켜서 막 두 번 공격이 잘 터지죠. 궁기병은 못 때려요 잘. 아 연거전 리메이크하는데 여포공하고 장수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뭐 할 거냐고요? 저는 여포공 받았어요. 그럼 여기 때리면은 다 잡을 수 있지 않나? 자신감. 사기 다 사기 증가인데? 미방만 없는데? 할 필요 있어? 그냥 이명이야? 지금도 찔러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가. 슬기 잡아. 그리고 이맹이 한 번 더 때려 여기서. 그죠? 그럼 찔러 하면서 때리면서 지원 공격 받으면서 범궁은 활이 아니고 장수 3찔러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또 미방이 때려 내려오면서 금은 또 이거 발동. 근데 못 잡겠다. 그냥 장비가 때릴 거야.
이렇게 받아야 돼서 관은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병력 차이가 났는데도 저놈들은 불사신인가? 캐메레님 100비트 관 잘 넘어서. 그리고 장비가 쏙 들어가. 되냐? 두 번 때리겠죠? 힐을 안 해. 왜냐? 못 들어와, 어차피. 유비만 살리면 되는데, 유비 안 죽어. 갑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뚜쉬! 위에서 유비 때리겠죠? 여기서 때릴만한 게 방어력 높은 미방, 관우, 유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유비는 이제 빠져요. 빠지고 정진을 걸어줘요. 누구 걸어주냐면 밥차한테 걸어줄까? 밥차는 힐은 계속 들어가니까. 다 빠졌네 밥차랑. 정진을 얘한테 걸을까. 근데 여기 좋은 자리를 얘가 뺏었네. 그리고 이쪽으로 생략 정진 또 해줘. 누가 해주냐? 리맹 해줘, 리맹. 이렇게 때리라고. 안 죽죠, 뒤에 있는데. 앞에도 안 죽고. 붕, 붕. 그리고. 깨놈이 잡고. 1은 무조건 남아요. 버그 누구 줄까? 경험치. 얘가 얘 붙어가지고 정진했던 기력 채워줘야 되고. 장비 주자. 얘는 여기로 가고. 이거 없고. 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관우 빼고. 이렇게 힐 받으면 될 듯. 그리고 미축 기력 회복 받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여포가 옵니다. 여기서 여포가 얘랑 한창 싸울 때 오겠다. 원래는 한 이쯤에서 싸울 때 오거든.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네. 어 주공 지금 막 서주에서 급사가 와 싸운데 여포가 서주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뭐야? 빌어먹을 여포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용서할 수 없어. 형님 저를 여포에게 보내주시오. 그놈을 박살내주겠소. 이런 일을 어찌한다. 형님 여포군이 나타났습니다. 여포군이 나타났다. 이 전투에 주공의 운명이 달려있다. 전군 유비를 향해 총 공격이야. 작년에는 내키지가 않죠. 비겁하게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못 보던 1인치가 있었어요. 좋다, 이 싸움은 우리의 승리다.
이래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형님.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조조에게 도움을 청하러 허도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거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가 항상 그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좀 이렇게 막 젠가를 막 쌓아가지고 막 좀 자기 걸 막 쌓으려고 하면 무너지고 쌓으려고 하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보는 독자 입장에서 이제 이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항상 위기 순간에 손건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항상 그 사자로서 외교관으로서 가가지고 받아줄 수 없겠냐 그 빈방 있냐고 계속 돌아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잘 수월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유비가 좀 의탁할 수 있게끔 굉장히 큰 공신이죠. 허드로 가는 길까지만 도망가면 그리고 간홍은 무슨 역할이냐 분위기 메이커 유머 담당 오락부장이에요. 반에서 치면 오락부장 분위기 좀 약간 유들유들하게 해주는 회의할 때 좀 약간 그 경직되게 안 해주는 그런 스타일 오락부장 미충은 이제 그 미충은 유비로 치면은 거의 소화예요. 소화. 왜냐하면은 유비 그 미축이 원래는 이제 서주에서 서주라 하면 그 중국 땅 13개 중에 하나잖아. 근데 거의 크기가 물론 인구는 훨씬 적겠지만 땅 크기가 엄청 높다고 우리나라 지금 보다 훨씬 높다고 그런 상황에서 아 우리나라 정도 되나? 거기서 이제 앞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부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이재용 부사장? 이재용 부사장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인물이 유비한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그 기반인 서주를 떠나가면서까지 지원을 해줘요. 유비를 따라다니면서 다 팔아가지고 떠날 때 항상 다 정리하고 그 군자금이나 어떤 이런 부분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소설에서 이제 뭐 제갈공명 들어오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입촉을 했었어도 그 열전에서 나오다시피 미축이 제갈량보다 훨씬 위에가는 관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인물의 동생이 이 미방이 배신을 해서. 미축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지. 유비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막 미축에게 뭐 징계를 내리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뭐 병나서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북그사의 시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대단한 어떤 간손미의 그거를 연걸전이래. 삼국지 연의에서 이제 사마휘가 미축이나 뭐 손건 같은 무리가 옆에 있지만 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진짜 뛰어난 판짝이 그 장인이 있어야 된다 당신한테는 이런 식으로 계속 꼬드겨요. 근데 이제. 이제 다 보고 나서 보자면 그때는 이제 막 흐름상 맞아 얘네가 이제 간손미가 막 뭘 하진 않아 뭐 크게 막 액션을 취하진 않잖아 활약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맞아 뛰어난 뭐 순옥 같은 책사가 있어야 돼 딱 이러면서 딱 이입하면서 보는데 사실상 간손미가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한다는 거지. 사마유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귀신이 돼 있다는 거지. 좋다. 모두 여기서 빠져나간다. 뭘 내가 만들어. 자, 유비를 북서쪽 성채로 피신시키면 돼요. 자, 여기로 가면 됩니다. 나 헛자장이야. 두 번째 전략 조건을 알려주겠네. 내 첫 번째 그 전략 조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는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 유비를 방금 말한 북서쪽 성채로 피신을 시키면 되는 일이야. 아주 쉽잖아. 관우와 장류의 일기토를 보면 즉시 유비를 성채로 피신시키면 내가 대범을 주겠네. 수고하시게.
아 이제 튀어나와요. 자 이제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연걸전에서는 그 적군 AI가 세 가지로 정해졌어요. 대기형, 그냥 대기, 옆에서 막 내가 때릴 수 있는 범위로 막 접근해도 무조건 대기, 보통 성에 틀어박히는 유닛이 그런 AI고, 그리고 돌진, 그냥 다짜고짜 돌진, 그냥 달려가 적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벤트로 대화할 때 자 정군 돌격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힌트를 줘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AI는 내 공격 범위에 접근하면 다가가기, 그게 지금 제일 많아요. 아까 이제 여기 앞에서 다리 앞에서 싸웠던 게 이제 반응형, 내가 가까이 가면 이제 반응하는 거. 여기는 이제 돌격형으로 바뀌었죠 AI가. 이런 이제 유닛이 많아가지고 이동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조조전 이제 모드 신조조전이 나오면서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 실시간으로. 이 부분은 지루하다 스킵 빠르게 쭉.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버전이에요. 자 여기는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따로 막으면서 관우가 이제 해주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턴수인데 이 턴수 안에 유비를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요새 안에. 과제에다가 이걸 써야 돼. 유비에 유비 북서쪽 성체 넣기. 관우와 장료의 일비통. 장료는 뭐가 있나요? 연걸전에서 장료가 동료가 되거든요. 물론 연희에서는 동료가 안 되는데 연걸전에서는 관우와 이제 브로맨스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얘는 특별히 코드가 없네요. 뭐 인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 능력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간혼 같은 경우는 열전 보면 인물 특성에 지원 공격 있죠. 자기 범위 안에 누군가 때리면 같이 때려주는 거. 그러니까 같은 궁병이 아닌 거야. 특수한 궁병인 거지. 유비는 이제 물리 반사. 내가 공격받으면 일정 부분 깨시가봇 효과로 때려주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장면은 딱히 없네. 나중에 신조조전 버전으로 막 나오면은 유명 애들은 막 다 막 뭐 특수 능력이 하나씩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진궁. 여포와 같이 붙잡혀 죽었다. 없어요. 도사네. 그럼 여기부터 일단 막죠. 얘네는 뭐 어차피 달려오니까. 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죠. 십자밖에 안 되니까 관우가 슬쩍 피해주면 돼. 여기까지 슬쩍. 여기 정도. 어, 얘는 어디로 와? 여기로? 오케이. 슬쩍 책략. 그리고 여기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진 누구 줄까? 밥 차줄까? 얘는 있고 얘 주자. 슬쩍 피. 이거 거기 그 조조전 모드 네이버 카페에 있어요. 거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이 아니라 저는 리메이크 버전 받았는데 리메이크를 또 리메이크한 리파인 버전이 있어요. 지금 행사 기간이니까 그거 공짜로 받으실 수 있어요. 원래는 활동 많이 한 회원들만 받을 수 있는데, 왜냐면 그거를 막은 이유가 옛날에 그냥 풀었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막 뭐 위디스크 같은 데 있지 막 돈 받고 막 하는데 거기다 막 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폐해가 있었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 네이버 카페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하잖아.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됐나봐. 책략.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가 슬쩍 빠져. 얘는 피 다 찼죠. 이쪽으로. 얘가 정진을 해.
말을 해주냐면은 다 경험 상승 됐네. 예. 아, 얘한테 주는 게 낫겠다. 많이 맞으니까. 그리고 피가 이렇게 없어. 그러면은 미축은 피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얘 이렇게 바꿀 수가 없나? 자리 바꾸기? 그럼 얘는 해줘. 그리고 얘는 얘네 채워줘야 돼서 정진이랑 채워줘야 돼서 유비 못 채워줘. 한 번은 못 채워줘. 측량 옌병 옌병 해놔. 사기 경험 사기 순발력 순발력 그리고 이거 그리고 대원 조이죠. 그리고 얘 옆에 있으면은 또 MP 차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까지 닿네. 그죠? 여기까지 공격당하니까 여기까지 와. 빠져. 살짝 빠져. 기아 됐어.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얘가 여기까지 대령을 해요. 얘도 여기까지 대령을 해. 다 이렇게 앞에 와줘. 그러면 여기서 한 번에 얘네가 확 먹고 여기는 한 명으로 틀어막어. 누구? 미방으로. 오케이? 그 포차가 좀 약간 까다롭거든? 포차? 미방으로 막아주지. 여기 한 줄이니까. 와봤자 뭐 보병일 거 아니야. 보병이 맨 앞이니까. 자, 달려들어요. 여기까지 왔어. 후성, 장료. 얘네도 막 달려오기 시작하죠. 이만큼 먹고. 원래 기령하고 기령하고 관우가 일기토가 있지 않았나? 아 기령하고 장비였나? 뭐 있는데 일기토가 원래 나중에인가? 원술 그 잡으러 갈 때? 원술이 그 원수한테 의탁하러 갈 때 그 중간을 찌르거든요? 그때 기령하고 일기토가 있나? 여기는 야 관웅 위치 좋고 기분 좋게 장비는 방어력이 좋으니까 이명으로 딱 때려줍니다. 그럼 관웅이 지원 사격을 해주고 아 좋습니다. 와 개쎄다.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로 가요. 다짜고짜. 왜냐면 지원 사격도 하면서 얘를 잡아. 장비에 찔러 공격. 장비에 찔러 공격 여기다 쓰기 너무 아까운데. 아니 찔러 공격 여기다 써. 왜냐면 어차피 여기는 못 죽여 찔러 공격. 죽였어. 아 못 죽여. 빌어먹을 그거 때문에. 얘가 두 대 맞기 괜찮죠. 이맹이 두 대 맞기 가능하죠. 자 잔반 청소. 앞으로 가서 막아줘. 자 안 죽어도 간호기 해주면 되고. 관우가 아, 여기까지 된다.
유비가 막타치고 흥흥 쭉 가서 앞에 족을 막아줘야 돼. 여기까지 접근을 허용하면 돼. 그러면 얘가 쑥 돌아서 못 때리죠. 애초에 못 때려. 얘가 이제 앞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얘 못 때려. 얘만 때릴 수 있어. 얘랑 포차게. 포차도 이렇게 가서 하나 둘 셋 넷이죠. 여기 가서 하나 둘 셋 넷. 안 돼. 안다. 이 포차, 이 포차, 책사, 얘만 간호을 때릴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가. 기령 일단 한 대 세게 후려줘. 견고가 없어. 얘는 어차피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못 들어오게 여기로 가. 근데 AI가 바보 같아서 얘가 이렇게 하면 십자 공격이, 아 지금 안 되지. 포차 지금 십자 공격 안 돼. 근데 여기로 가도 얘는 돌아서 들어와. 아 못 들어와. 아 들어와. 들어오긴 들어와. 여기 바로 옆에 바로 족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와. 봐봐. 들어오죠. 간호을 때릴 수 있죠. 더 때리고 싶은 애를 나. 더 때리고 싶은 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와서 포차까지 끌어들여서 얘가 맞아줘. 어그로 분산시켜줘. 힐러가 앞에 얼쩡얼쩡 거리는 거야. 롤로 치면. 미쳤다. 전략전술 미쳤다. 다리 막는 거는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한 마리만 걷어내면 또 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2명 정도가 없죠. 그럼 얘는 그냥 원조를 하되 옌병 다 순발력이 높아. 다 높네? 고양. 고양은? 사기. 얘 안 높아. 얘 안 높아. 얘랑 얘가 없네? 이렇게 사기. 그리고 얘는 붙어서 이래. 됐어. 자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얘가 미축이 두 대 맞고 버텨주면서 살짝 뒤로 빠지면 힐할 필요. 얘가 방어력이 더 높아? 순발력 올려놨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죠. 민규 책사. 아 원조를 해요. 해줬기 때문에 얘가 공격 안 패줬으면 공격 마법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최선의 공격은, 아니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미축 통솔력 열매 방어 버프 때문에 지금 꺼졌을 텐데. 포차. 자 이거 한 방 맞아준 거 좋아요. 아이고 삐져나왔죠. 센데? 센데 세? 이거 틀어 막아야 돼. 오른쪽에 전멸만 하면 되지. 아니 기령은 금방 잡아요. 왜냐면은 간홍이 있어가지고 지원사격으로 지금 위치도 되게 좋거든요? 자리 되게 잘 잡아놨잖아. 원딜이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스타트를 여기다 했으니까 때리면서 지원 공격 해주고 얘는 또 한 번 이동해서 지원 공격을 두 번 해줄 수 있는 거야. 승리 조건이 적을 전멸이니까 하나만 남겨놔야 되거든. 그럼 일단 여기부터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궁병이라서 더 좋거든요. 일단 얘 때려. 얘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얘는 잡아야 돼, 기령아. 그죠? 이거, 이걸로 잡죠. 그리고 제기랄 이런 촌놈에게 패하다니. 여기까지 덜, 여기까지 걷어내야 돼. 여기까지 원거리 놈들, 비열한 원거리 놈들 여기까지 걷어내야 돼. 도사가 좀 짜증나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걷어내야 돼. 충분히 걷어낼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간홍을 여기다 놓고 그럼 이제 세 방향 다 되죠. 간홍을 여기다 놓고 여기까지 어차피 잡아놓을 거니까 족을 막아주면 되거든요. 얘는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거 주동으로. 얘는 한 방에 죽일 수 있죠. 그렇죠. 한 방에 죽이고 앞비전 써서 가고. 원래는 간홍이 뒤로 가면서 얘를 같이 밀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얘랑 얘는 여기 가요. 어, 뭐야 얘. 얘가 있었네. 일단은 이게 급한 게 아니야. 이거부터 걷어내야 돼. 여기 두 개가 필요하네. 간홍이 완전 노출되는데 그러면 앞비전 써서. 그럼 여기까지 한 번만 더 허용해줘. 한 번만. 얘는 이걸로 해서 간홍이 옆에 때리는 걸로. 아니다. 아, 이 자리를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빠져. 장비가 들어가. 어, 그냥 두 개 때려버리네. 얘를 때려. 뭐 재반격으로 잡아. 죽었네? 나왔다. 미축식, 미축식 종막기.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연대 뿌리고 와. 얘가 들어오는 게 위험해. 얘가 쑥 들어와서, 쑥 들어와서 얘까지 때려. 그러니까 얘가 많이 족을 많이 못 버텨줘. 얘는 원조하러 가니까 위협이 되진 않거든요. 아, 이거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아, 장료가 못 들어와. 한 번 딱 걸려. 아, 아, 송건 좋아요. 송건 노리는 거. 통솔력 열매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러지? 왜 얘를 안 들이지? 꼬양.
여기는 한번 걸려요, 인형 때문에. 어, 좋아. 송건이 갑자기 어그로 분산 잘해주고 있죠. 이제 문제는 무도가 된 데들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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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탱! 회피탱! 아, 좋아요. 송건하고 이게 어그로 다 분산해서 간홍 이제 사실상 얘 들어오고 얘 들어오고 막았네. 간홍 살았네. 간홍 살았으면 됐어요. 장료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앞에 이 기병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반격을 못하니까 안 죽고 살았다. 다 살았어, 다 살았어. 간손미가 살렸다. 조열. 어, 막았고. 간손미가 어그로 핑퐁 다 했죠. 좋아요. 근데 얘가 이제 초열이 있어. 미축 아직 끝나지 않아. 아, 얘 때리네. 얘가 와서 초열을 할 수도 있어. 미축 똑똑하니까 버틸 수 있겠죠? 아, 간홍한테 어그로 분산. 초열 됐어. 와, 지금 여기 지금 미니맵 보면은 전선 유지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턴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자, 여기까지 걷어내야 돼. 근데 일단 급한 게 이게 아니야. 기병이라 여기 장비가 하나 막아줘야 될 것 같아. 무도가 붙어줘야 될 것 같아. 무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간홍하고 같이 잡으면 안 되나? 일단 얘 잡아. 근데 얘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죠? 얘 잡지 말자. 그냥 얘 있을 때 지원 공격 해주면서 빠지고 싶어서 간 건데. 다시 하자.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미방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얘는 잡아야 되거든? 얘를 일단 잡아. 이명이 잡아. 그쵸? 이명이 잡고 잡았죠? 그럼 이제 여기가 족이 생기잖아. 얘가 여기 가서 후성을 잡아. 근데 얘가 여기 지원 공격을 다 안 쓰고 왜 뒤로 가냐면은 관우만 남겨놓고 다 빠질 거예요. 관우가 알아서 반격 다 하라고. 그리고 얘가 가서 여기 막고. 장판판은 이제 장비가 해야 되고 얘만 빼고 다 철수. 철수하려면은 철수가 힘드네. 이쪽 알을 빠져야 되는데 없어. 얘는 이제 탱이네. 이제 MP 채워주는 탱. 여기는 얘는 MP 채워주는 거 쓸모없으니까 퇴각시키고
재원제 넣고 이렇게 됐죠. 이 상황에서 얘네가 이제 오잖아. 요 정도 선에서 아 얘만 물리쳐주면 얘 조개 걸려가지고 다 걸리거든? 여기는 못 지나가자. 아 지나가네. 들어오네. 한 대 정도 괜찮아. 두 대 손건 두 대 미축은 버려야 되고 버티겠는데? 그럼 얘는 여기서 때려줘. 잡아줘. 됐어. 그럼 버티지. 소용돌이 얘가 빼주고 그 에너지 하나 남아서 한 대 더 맞고 장비. 근데 여기는 얘가 내가 한 대 쳐가지고 자리가 비어가지고 장료가 들어오면 짜증나는데. 그럼 또 얘가 들어와서 또 때리고 얘가 또. 막아줬고 소용돌이 송원이 앞으로 와주네. 아 좋아요. 어쩔 수 없죠.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군요. 랭이호, 랭이호한테 가자. 방어력 빠지니까 관우 무시하려고 최대한 한다. 관우를 완전히 무시할 순 없어. 다 걸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우를 때릴 수밖에 없어. 그냥 지나가느니 때리자는 게 AI의 그거거든요. 얘네는 근데 주위에서 초혈만 할 수도 있겠네. 그러네. 치사하게 반격 안 당하려고. 어우 치사해. 어우 더러워. 자 송건 어그로 분석. 좋아요. 진궁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들어온 애들을 잡아야 되거든. 간홍이 잡아지네. 어차피 잡아지니까 얘를 때리자. 와, 잡아버리네. 지원 공격 안 받고. 그리고 꽤누가 지금 고립됐거든요. 일단 얘는 때리고 봐. 못 죽였네? 아니 못 죽인 게 나은 걸 수도 있어. 못 죽인 게 나은 걸 수도 있어. 여기는 여기는 이동 불가거든요? 부터 오 좋아. 반격, 재반격으로 잡겠는데요? 관우가 이쪽으로 가면서 얘는 어차피 이쪽으로 못 가니까 유비 때릴 수밖에 없고 여기서 그냥 얘 하나 잡아줄까? 책사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얘가 이거 한번 해주고 하기 전에 힐을 받고 가는 게 낫겠지? 송원이 간홍 때리고 보병 들어와서 간홍 치면 죽으리게.
막으면 되죠. 얘도 좀 위험해 지금. 저걸 이렇게 좀 막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기병이 얘한테 쎄. 리메이크 그리고 관우는 지금 이 위치가 좋거든? 이명이 공격 못 받게 책사를 공격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이 정도? 그럼 이명은 포착까지 해서 초열로 공격받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초열 떼거지로. 오! 막았어! 보병이 했어. 그럼 이제 얘는 기병이라서 못 때리죠. 그러면 관홍은 확정적으로 살았죠. 반격으로 잡고 장면 이제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관을 일기토 해주고 이놈 두고 보자. 도견 움바! 다 죽일 필요 없어. 장료 일기토만 보고 이제 가면 돼 사실. 송건이 어그로 분산 잘해주겠죠. 뒤에 같이 맞아주고 만났다. 물어! 호시가 물어! 없지. 있네. 관우? 아니, 얘만 뜯어주면 돼요. 얘만 뜯어주면 관우 일로 들어갈 수 있잖아. 자, 이틀 안에. 뜯어줄게요. 어차피 못 잡아, 그치? 한 얘 잡는 게 나아. 반격에 재반격. 간홍 지원을 안 받고 있겠어. 뜯어졌죠. 그럼 가죠. 그러면 장비가 수용 달려가서 이 새끼부터 잡아야 되는데 이 새끼부터 잡죠. 무도가드가 진짜 적패거든요. 찔러 안 하고 앞에서부터 앞라인부터 부시면 돼. 지켜주죠. 얘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오죠. 얘 간홍 때릴 수 있고 못 들어오죠. 이쪽으로 가서 관우는 일단 그냥 때려. 아 올해 이제 열매 받을 수 있죠. 창료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포를 나를 생각인가? 말은 필요 없다. 관우야 간다. 간다. 간다 장료.
너라면 상대로서 부족하지 않겠지. 팅! 팅팅팅! 역시 단숨에 끝낼 상대는 아니로구만. 팅팅팅팅! 웅띵! 웅띵띵! 훙띵! 훙띵! 훙훙! 훙! 푸스! 푸스! 핫! 역시 장려다. 허나 이것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오오오오! 오! 미친 군신! 와, 화려해. 와, 장려도 안 돼. 장려도 안 되지. 마지막이다! 와, 겨우 버텼어. 그러면서 이제 보통 하는 말이 손바닥이 다 찢어졌다고 그래. 만화 같은데 보면 항상 겨우 막아냈다. 하지만 손바닥이 찢어져서 오늘은 계속 싸우기 힘들겠는걸? 하면서 도망가. 저 사나이와 싸우고 싶지 않다. 여기는 관우가 다 밀어버리면 될 것 같고, 유비는 알아서 막을 것 같고, 송건은 이제 핑퐁 힘들어요. 이쪽으로 빠져. 대원주. 그리고 송건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로 와서 못 때려. 송건 아무도 못 건드려. 도사가 좀 문제인데 죽진 않겠지. 필살기 썼어. 방어력 떨어진 필살기. 복을 박아 넣었어 관우한테. 아, 간혹 공격하고요. 도사 제기들. 그리고 여기 보물창고 가야겠죠? 어, 포박! 못 움직입니다, 이거 포박. 도사놈들. 어! 와! 살았어. 독만 묻었어. 움바! 맞고. 이게 미축이 다 이게 그 순발력이랑 다 뿌려줘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떡하지? 포박 풀려야 되는데. 미축 있었으면 각성 있었을 텐데. 아, MP가 없지 어차피. 얘가 까다로운데? 이빈이 이제 슬렁슬렁 위로 가야 되는데 포박 걸렸고. 진짜 얘만 걷어내면 진짜 안 무서운데. 도사도 여기로 가서 포박 풀렸네? 여기 못 들어가잖아, 족 때문에. 그럼 얘가 하나 막아줘. 얘 잡지 말고. 아, 어차피 아, 족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지. 초원 막아줘. 이거 어떻게 하냐? 사이드로 돌아. 아, 보병이야. 빌어먹을. 맘대로 들어오네.
송곳 필살기 쓸 수 있어요? 필살기 이거 자기 주위에 패길 거야. 마을은 얘가 들어가려고. 콩 먹어. 아 맞다, 힐이다. 힐이야. 다시. 어? 다시. 자, 얘를 두 번 공격으로 따면 아주 좋은데 어차피 얘를 못 딴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냥 냅두고 간홍이 설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설치냐. 여기로 가. 필살. 십자만 돼요? 그리고 얘는 안 찼잖아. 송건은 또 그죠? 송건은 안 찼어. 극혐이야. 이게 필살기도 레벨업 하면은 좀 그거 될걸요? 그 대신 꽉 차. 풀피들. 아 송건 차요? 아예 다 그냥 얘 그냥 가. 측량 수용돌이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것도. 아 얘지 얘주이지. 제일 이쁘다. 얘가 이렇게 막아주고. 아, 얘 움직이기 전에 쓰였어야 되는데, 힐을. 아, 대원주, 필살기 왜 써? 안 쓰면 되잖아.
아 근데 이건 풀피가 돼요. 필살기입니다. 힐 교사 쪼견 거정 걸리나요? 거정 걸렸어요. 혼란 반격도 못하고 그냥 맞아야 돼요. 최악입니다. 근데 혼란은 풀릴 확률이 좀 높아요. 걸릴 확률도 좀 낮고 풀릴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송건 계속 어그로 분산시켜 해주죠. 피해 분산시켜주고 있죠. 얘 튀어나왔으면 얘는 잡아달라는 거 아니야? 예의 아니야? 어? 잠깐만 어? 쑥 들어오는데? 진궁 잡으라고요? 진궁 잡으면 잡힌 잡아야 돼. 잡긴 잡아야 돼, 그죠? 여기서 유비를 끝내지 못했고. 와! 저거 센데? 지금 애들 하도 맞아가지고 필살기 쓸 수 있어. 예! 어, 따윈인가 보다. 예, 갑니다! 아! 방송 중이에요.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그거 아, 또 갖고 와 갖고 와. 의자 갖고 와. 의자 갖고 와. 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홍이 퇴각을 했고 예. 네. 퇴각했어요? 네. 퇴각하면 무조건 다시 해야죠. 아니, 그런 거 없죠. 아, 저는 좀 약간 그 연결전 때 느꼈어요. 뭘요? 이걸 다시 하면은 네. 아, 연기증 와서 못하겠나고요? 또 시청자들이 네. 한도 끝도 없구나. 아. 신도성에서 제가 여섯 번째 퇴각하고 타일 고대로 해가지고 경험치 끝까지 빨아먹으려고. 아, 이거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데 퇴각했어요? 아, 은근히 어려워, 은근히.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안일하게 하긴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 이제 걷어내고 유비 이제 북서 쪽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네. 오케이. 지금 남은 게 그럼 세 명 남은 거예요? 관우장비 유비? 아니요. 아, 송건 있구나. 이방하고 송건. 근데 얘네는 우군이고. 아니요,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한테 경험치 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줘도 돼요. 아, 줘도 돼요? 네. 저 그냥 막 다 줍니다. 아니, 왜냐면 원래는 근본 없어. 근본 아, 그래요? 없어. 오케이, 오케이. 근본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우군은 이제 경험치를 먹어도 레벨이 똑같아지니까 다음 레 다음 탄 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우군한테 원래 경험치 마지막에 안 주는 편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진짜 알아요? 이거 열매 버전이고 예. 아 열매 그, 버전? 예. 예. 그 뭐야 정확하게 하면은 이게 경험치가 의미가 있죠. 원래는 이제 레벨이 맞춰지는데 예. 이 방어구 경험치에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원래는 그 몰아주는 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요. 장비로 원래 이제 성, 저 막는 게 정석 아닙니까? 여기요? 다리 여기?
맞아요. 많이 얘는 일기토 때문에 왔어요. 아 일기토. 오 연한 좋아요. 이력이. 저도 삼국지 했었죠. 저도 삼국지 했었죠. 리파인 했었잖아요. 네? 리파인. 네 리파인 했었죠. 공략을 리파인. 이거는 연걸전 리파인 같은데? 그죠? 이거는 아니 연걸전 리메이크. 아 리메이크. 리메이크 다음에 리파인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왜 리메이크 버전 안 하고 리파인 버전이야? 아 리파인 버전 우수의 원만 풀어줬어요. 우수의 원이 아니라서. 어? 잠깐만 나 이거 다 열어놨네? 갑자기? 어? 어? 열어놓으면은 순간이 좀 위험하죠? 어? 아 이게 죽을 것 같은데? 뭐 그쪽으로 가면 한 두 대는 어? 맞을 텐데. 어? 아 죽네요. 그게 이제 조조전을 사랑하는 모임인가? 그게. 어 저장도 안 했어. 어? 아 그 맨 밑에 게 자동 저장이에요. 아 이거 모르셨어요? 아니요 알았어. 아니 지금 해야 되나? 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죽고 네. 얘는 마지막 힐 한 번 하고 죽고 네. 뭐 깨면은 상관없죠. 유비한테 힐을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가기 네. 도망가기 아, 안 되겠다. 일단 밥을 먹자. 예 네. 주문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주문 안 하잖아 진짜. 나가서 먹을까? 아 나가서 먹어요? 어 두 시에 다 시키겠습니다. 아 이거 하고 아 이거 이거 안 끝내고? 아 이거 간홍을 죽여가지고 아 아니, 끝내고는 해야죠 이거는 이거 마무리해야지. 그럼 2시에 오시는 분들 그러는데? 아 그런가? 알았어. 아 일단 저희 밥 먹고 아. 2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충분히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저 성까지 퇴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것도 먹고 가야 돼요. 아 보물고 먹어야죠. 저거 안 먹으면은 게임 할 수가 없어 저거는. 저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먹고 가야 돼. 저거 근데 먹어봤자 막 콩 주고 막 이러지 않아요? 간혹 가다 열 번에 한 번 정도 보물 줄 때가 있어. 아. 그거 그 확률 때문에 못 지나가. 그 확률 때문에. 어. 그렇긴 해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